포커스 101부터 할 차례 맞죠? 부분 문장, 전체 부정에 대한 관련된 문제들 풀고 그 다음에 바로 뭐 워크북도 계속 이어서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빈이도 결석이 없고. 자, 부분 부정. 자, 먼저 전체, 아, 뭐야,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부분 부정의 핵심은 모두 다 뭐뭐인 건 아니다. 이런 뜻이라 했습니다. 모두 다 뭐뭐인 건 아니다라든지, 뭐 둘 다 뭐뭐인 건 아니야. 항상 뭐뭐인 건 아니야. 이런 뜻으로써, 어떤 식으로 설명했었냐. 요런 식으로 설명했었습니다. 자, 얘들이 없어지는 순간 전체 긍정이 된다 했어요. All of them are high school students. 걔들 몽땅 다 고등학생들이다. Both of them raised the dogs. 사람이 여기에 이제 그들 둘 다란 뜻이니까 어떤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둘 다 개를 길렀다. I do always watch TV. 난 정말로 항상 TV를 본다. 이렇게 not이 없어지는 순간 전체 긍정이 된다 했는데, 이렇게 not이 들어가는 순간 Not all of them are high school students. 그러니까 뭐 여러 명이 있나 봐요. 근데 여러 명 있는데 여러 뭐한 열댓 명 있다. 근데 그 중에 한 여덟 명은 고등학생이고 한 두 명은 뭐 고등학생이 아닐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들 전부 다 고등학생인 건 아니야. 그 다음에 Not both of them raised dogs 하면은 뭐 두 명이 있는데 둘 다 개를 기르는 건 아니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I do not always watch TV 하면 나는 항상 TV만 보는 건 아니야 해서 TV 볼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다. 이런 식으로 부분 부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 전체 부정은 none이나 never, neither 같은 표현들을 써서 뭐 전혀 아니다 라는 얘기할 때 그런 데 쓴다 했습니다. 그래서 none of them are high school students. 아까 얘처럼 다시 한 10명 사람들이 있는데 전부 다 고등학생들, 거기 고등학생 한 명도 없다 라는 뜻이니까 전체 부정이 되겠죠. none of them are high school students. 그 다음에 neither of them raised a dog. 이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neither는 전에도 몇 번 설명한 적 있습니다. 뭐랑 같이 설명했냐? both랑 그 다음에 either랑 neither 이렇게 같이 설명했죠. 그래서 만약에 이 표현 neither of them이 아니고 both of them 이렇게 하면 두 사람 있는데 둘 다 개를 길렀다 라는 뜻이고 either of them 하면 둘 중 한 명이 개를 길렀다. 둘 중 한 명이 개를 길렀다. neither of them 하면은 둘 다 개를 기르지 않았다. 여기 지금 neither of them 써있죠. 두 사람 있는데 둘 다 개를 기르지 않았다니까 이런 표현들을 보고 전체 부정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얘를 뭐 알맞은 거 세 개 있는데 알맞게 집어넣어라. 내용상 뭐 대화네요. 대화 A랑 B랑 대화를 하는데 뭐 알맞은 말을 집어넣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id you have a fight with your sister? 그러니까 너는 싸웠었냐라고 과거시제 did가 앞에 있으니까 과거시제로 물은 거죠. 뭐 sister랑 싸웠냐 그랬더니 싸웠다고 얘기하는 거죠. 싸웠었고 그 다음에 뭐 나한테 전혀 얘기를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She never talks to me anymore. 그래서 never가 들어가면 전체 이 표현을 보고 지금 뭐 때문에 이거를 하고 있냐. 이거 전체 부정 표현이다. 각각의 문법적 문제마다 주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 이 문제의 주소는 전체 부정이구나. She never talks to me anymore.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어디서 본 적 있죠 이거.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요건 뭐 똑같은 건 안 배웠는데 비슷한 걸로 요거 대신에 쓸 수 있는 걸 never talks to me at all 이런 거 써도 되겠죠. She never talks to me at all 이런 거 써도 이 자리에 anymore 쓰거나 at all 이런 거 쓰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보고 얘 이 녀석이 이 단어의 주소는 뭐였냐 하면 부정어의 강조할 때 했던 거죠. not at all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not at all 하면 전혀 아니다. 뭐 anymore 넣으면 at all 자리에 at all 빼고는 anymore 넣으면 뭐 이상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저 anymore 라든지 at all이나 또는 뭐 in the list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not in the list 이런 표현도 했죠. in the list 이런 것들 in the list, at all, anymore 이런 것들 부정어에 강조할 때 했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문제 Did Aaron and Alex pass the driving test? 그러니까 뭐 두 사람이 운전면허 시험을 쳤었던 것 같아. 드라이빙 테스트를 쳤었는데 그러니까 Aaron과 Alex 둘 다 드라이빙 테스트를 통과했냐 그랬더니 Yes, they did. 그러니까 둘 다 통과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쳐서 Yes, they did. 통과했어.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fail the test 해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시험에 망했다 라는 표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은 무슨 뜻이 되어야 되냐.
그들 둘다 fail the test 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되어있죠그러니까여기에 them 은아론하고알렉스대신왔고요그래서아론하고알렉스둘다 fail the test 하지않았다라는표현이니까이문법의주소도전체부정이되겠고요하필이면두사람에대한얘기를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둘다뭐 fail the test 하지않았다는표현을하려면여기다가 neither 를집어넣으면되겠죠 neither of them fail the test 둘다시험을망치지는않았어통과했어그래서 neither of 복수명사는두명다이런행동을하지않았다 fail 이망하다라니까망하지않았다라니까통과했다는얘기가되는거겠죠I think computer games are not good for students. 내가생각자신의의견말하는거죠여기는대시생략됐을거고요그래서나는컴퓨터게임이학생들한테좋지는않다고생각해그랬더니뭐라뭐라뭐라뭐라한다음에 some of them, some of them. 이거대신왔죠 Some of the computer games are educational. Educational의 뜻은교육적인이라는뜻입니다그래서컴퓨터게임들중에게임중에일부는이런뜻이겠죠 Some of them 게임중일부는어떻기도하다 Educational 하기도하다교육적이야그럼 A 하고 B 가한대화를한번다시생각해보면 A 는컴퓨터게임에대해서아주부정적인의견을가지고있어 I think computer games are not good for students 그러니까전혀좋지않다고얘는이제완전전체부정적표현을한거죠전체부정컴퓨터게임다안좋다고생각해그랬는데여기에보니까뭐라뭐라한다음에어떤것은 educational 교육적이라고했으니까여기는뭐가되겠다요부분부정이되어야되겠죠부분부정어떤뜻이되어야되냐그것들전부다나쁜건아니다이런표현이되어야되겠죠그러니까 not all of them are bad 해야되겠죠자부분부정에서얘를빼면전체긍정이된다했습니다전체긍정은 all of them are bad 하면전부다나쁘다라는얘기가되죠이게없으면다나빠그러니까이렇게얘기하면이게 not 이없으면전부다나쁘다니까 A 하고 B 하고똑같은얘기를한겁니다근데여기에 not 을집어넣게되니까전체긍정하는말전체를긍정만드는말에다가앞에다가 not 을집어넣으면부분적 부정이되기때문에 not all of them are bad 를해석을어떻게해야된다전부다나쁜건아니다좋은것도있고나쁜것도있다했으니까뒤에 educational 이지금내용상 good 처럼쓰인거죠 some of them are good 어떤건좋아교육적이야이렇게얘기한거라고볼수있겠습니다그래서1번2번은전체부정이었고요3번은다나쁜건아니다라는 not all of them are bad 라는부분부정이었습니다자그래서내용상 B 부터는이게딱봐도부분부정인지전체부정인지우리말로다써있기때문에그렇게크게구분이어렵진않습니다자우리중아무도수학선생님을좋아하지않는다라는표현은부분과전체중에서전체부정이되는거죠전체부정적표현은아무도안좋아한다하고싶으면여기다가 none of us like the math teacher 이렇게해주면되겠죠그래서이방법을사용하라고한거죠 none of us 이렇게해서우리중아무도안좋아한다이렇게표현하면되겠고요됐습니까 자만약이거를조금바꿔서요이걸좀조금바꿔서우리가응용해서이거를전체부정이아니고문법적으로전체부정이아니고전체부정이아니고뭘로바꿔본다내용을좀바꿔서부분부정으로만든다부분부정으로표현해봅시다라고얘기하면우리말로먼저생각해보면어떤식으로해석을바꾸자라는얘기냐면우리모두다수학선생님을좋아한건아니다이렇게바꾸자라는얘기입니다 우리모두다수학선생님을좋아하는건아니다우리모두수학선생님을좋아하는건아니대충서도알겠죠좋아하는건하는건아니다이런표현으로만약에하고싶다면어떻게해야되냐만약에부분부정은어떻게만드냐면전체긍정을만든다음에전체긍정앞에전체긍정을만든단어앞에다가 not 을집어넣으라했어요그럼일단전체긍정을만든다는얘기는우리모두다수학선생님좋아한다라는표현은 allof us like 뭐힘이라고할게요 domestic teacher 남자선생님을치고그러니까 all of us like him 하면우리모두다그사람좋아해가됐고요그다음에요런뜻으로정확하게바꿔우리모두다수학선생님좋아하는건아니다하고싶으면여기다가이렇게 not 을집어넣으면 not all of us like him 하면우리모두다그사람을좋아하는건아니야라는뭐가됐다이런걸보고뭐라한다부분부정이라고얘기한다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는 전체 부정을 작문하라고 한 거예요. None of us like the math teacher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 전부 다안 좋아한다라는 표현이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 다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니야.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라고 하고 싶으면 어떻게 표현한다? Not all of us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모두 다 like him 하는 건 아니야. 우리 모두 다 좋아하는 거 아니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라는 부분 부정이 된다. 계속해서 그 아이들 둘다 채소를 먹는 건 좋아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애가 둘이 있나 봐요. 둘이 있는데 뭐 좋아하는 애고 안 좋아하는 애도 있다니까 내용상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부분 부정을 작문해 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 부분 부정하고 싶으면 부분 부정은 뭘 만든 뭐잘좀잘 모르겠다면 잘 모르겠다면 뭘 만든 다음에 전체 긍정을 만든 다음에 전체 긍정의 표현을 만든 다음에 그 전체 긍정을 만든 단어 앞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부분 부정이 된다 했어요. 그러면 전체 긍정으로 먼저 생각해 보면 아이들 둘다 채소 먹는 걸 좋아한다라는 표현. 애가 둘 있는데 둘다 좋아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Both of the children like eating vegetables. 이렇게 하면 지금 이 상태로서는 애들 둘다 채소 먹는 걸 좋아한다라는 뜻인데 여기다가 지금 전체 긍정 만들었으니까 부분 부정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Not both of the children. 둘다 좋아하는 건 아니야라는 지금 부분 부정이 됐다. 자, 그러면 현재 문제는 부분 부정이니까 얘를 조금 틀어서 전체 부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체 부정. 전체 부정을 하겠다는 얘기는 우리말로 뭘 만들어 보자? 애들 둘다 채소 먹는 거안 좋아한다를 만들어 보자 말이죠. 애가 둘 있는데 둘다 채소 먹는 거안 좋아해. 근데 둘다 아니다 할때뭘 쓴다 했습니까? 바로 neither of를 쓴다 했죠. neither of the children. 끝까지 나머지 똑같이 쓰면 됩니다. neither of the children like eating vegetables. 이렇게 하면 애들 둘다 채소 먹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뭐가 됐다? 전체 부정이 되었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뭐 그동안 여러분들이 뭐중 1, 2때뭘 배웠다면 난뭐 좋아해. 뭐 걔들은 뭐 좋아해. 걔들은 뭐 좋아하지 않아. 이런 단순한 표현만 했다면 이제부터는 뭐 여러 명이 있는데 걔들 중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라는 표현도 할줄 알아야 된다라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둘다 좋아한다면 both of the children 하면 되겠지만 not both of the children 했으니까 애들 둘다 좋아하는 건 아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요.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면 둘중한 명은 좋아하고 한 명은 안 좋아한다는 표현이니까 요 not both 자리에다가 그대로 뭘 집어넣어도 같은 의미가 전달될 수 있냐면 아까 얘기했었죠? either of를 써도 된다 했죠. either 그러니까 both하고 뭐 다시 한번 더 하면 both하고 either하고 neither는 왜 맨날 세트로 자꾸 설명하느냐? both는 둘다 어떻다 할때 쓰는 거고 either는 둘중 하나는 그렇고 아니 하나는 아니라고 할때 쓰는 거고 neither는 둘다 아니라고 하는 때 쓰는 거니까 현재 내용상 not both of the children like eating vegetables가 둘다 좋아하는 건 아니란 얘기니까 둘중한 명은 좋아하고 한 명은 안 좋아한다는 표현이니까 이 표현을 써도 같은 의미가 전달될 수 있겠죠. Either of the children을 해도 내용상 같은 의미가 전달될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 모든 사람이 유명한 배우가 될수 있는 건 아니다. 자, 이 표현은 전체 부분 중에서 부분 부정이죠. 그래서 내용상 부분 부정을 만들다라는 얘기죠. 모든 사람들이 유명한 배우가 될 그러니까 유명한 배우 될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 부분적으로 긍정이고 부분적으로는 부정인 거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전체 긍정을 먼저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될수 있으면 everyone 이런 거 써도 되겠죠? Everyone can become a famous actor. 자, 여기에 보면 o가 있으니까 이거 뭡니까? 단수죠, 단수. 그러니까 주어도 단수가 와야 되겠습니까? 복수가 와야 되겠습니까? 주어도 단수가 와야 되겠죠? 자, 지금 이제 이 자리를 비워놓은 상태에서 Everyone can become a famous actor는 지금 뭐가 됐다? 전체 긍정적 표현이죠. 전체 긍정. 현재는 전체 긍정입니다. Everyone can become a famous actor는 모든 사람이 다 유명한 배우가 될수 있어. 라는 뜻인데, 전체 긍정을 만든 every 앞에다가 not을 쓰면 모든 사람이 유명한 배우가 될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부분 부정이 되겠죠. Not everyone can become a famous actor.
자, 그 다음에 그냥 문법, 내용은 좀 어색해지지만, 내용은 어색해지지만 문법적 설명을 위해서 이걸 가지고 전체 부정도 만들어 보면, 전체 부정을 만들어 보면 아무도 유명한 배우가 될수 없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전체 부정은 No one 이런 표현하면 되겠죠. No one can become a famous actor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아무도 유명한 배우가 될수 없다라는 전체 부정적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문제를 가지고 뭐를 하고 있냐? 전체 긍정도 해보고요. 전체 부정도 해보고 부분 부정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될수 없어라는 표현은 전체 부정적인 느낌이고 No one can become a famous actor가 전체 부정. 그 다음에 전체 긍정. 모든 사람이 다 유명한 배우가 될수 있어. Everyone can become a famous actor. 전체 긍정. 거기 전체 긍정에 not을 집어넣으면 not everyone can become a famous actor 하면 모두 다될수 있는 건 아니야. 라는 부분 부정이 된다. 그 다음, 돈이 항상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다. 우리 행복을 주는 건 아니다. 라는 표현이니까 딱 봐도, 우리말 봐도 부분 부정이죠. 오케이, 부분 부정은 전체 긍정을 나타내는 말 앞에다가 not을 집어넣는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부분 부정을 우리 만드는 순서 뭐잘 익숙하지 않다면 뭐부터 만들어 봤냐면 전체 긍정부터 만들어 주죠. 전체 긍정. 그럼 전체 긍정은 돈이 항상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돈은 항상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라는 표현은 money always gives us happines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게 돈은 항상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 라는 전체 긍정적 표현이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전체 긍정이 됐으니까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 건데? not을 집어넣을 건데 여기에 이 경우에 not을 집어넣을 때는 여기에 이 속에 gives 속에 does가 들어있죠. does가 들어있던 게 does 하고 not 하고 앞에서 does not을 만듭니다. Money does not always give us. 여기에 이제 원래는 gives였었는데 does가 앞으로 빠져나가니까 give로 원래 모습으로 바뀌었죠. Money does not always give. 그러니까 money does not always give. 항상 주는 건 아니야.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부분 부정이 되었다. 그다음 그 이야기 둘다 재미있지 않다라는 표현. 이거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전체 부정이라고 하겠죠? 이야기가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둘다 재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다 아니니까 neither of the storie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야기가 둘이 있었으니까 여기는 복수형을 씁니다. neither of the stories. 근데 neither of the stories의 stories가 복수였다고 해도 여기에다가 이렇게 복수형 동사를 쓰면 안 돼요. neither of 복수명사는 뭐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단수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neither of the stories is interesting. 전체 부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뭐 아까는 4번 문제에서는 뭐다 다뤄주진 않았지만 이건 뭐다 다뤄볼 만하겠네요. 예, 다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전체 부정인데 얘를 가지고 부분 부정으로 조금 의미를 바꿔보겠습니다. 부분 부정으로 바꾸면 우리말 해석은 뭐가 되냐? 그 이야기 둘다 재미 있는 건 아니야. 이런 뜻이겠죠. 뭐, 우리말 먼저 비교해보면 그 이야기 둘다 재미있지 않다. 둘다 재미없어. 전체 부정이잖아요. 근데, 이야기가 둘 있었는데 둘다 재미있는 건 아니야. 재미있는 것도 있지만 재미없는 것도 있어. 라고 하고 싶으면 이런 표현이 부분 부정이 되는 거고요. 그럼 부분 부정은 전체 긍정을 만든 다음에 전체 긍정을 만든 핵심 단어 앞에 not을 쓴다 했죠. 그러면 둘다 재밌는 거 아니야 라는 말에 전체 긍정은 그 이야기 둘다 재밌다 부터 먼저 만들겠죠. 그럼 이야기 둘다 재밌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Both of the stories. Both of the stories는 암만 길어봤자 they니까 they are. 이번에는 are가 나옵니다. Interesting.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both of the stories are interesting 하면 이야기 둘다 재밌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둘다 재밌는 건 아니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Not both of the stories are interesting 이렇게 하면 둘다 재밌는 건 아니다 라는 부분 부정의 표현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neither of 복수명사 단수 취급한다는 거는 앞에 단원에서 다뤘던 겁니다. 수에 일치할 때.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그다음 계속해서 그녀가 항상 같은 시간에 점심 먹는 건 아니다라는 표현에다가는 부분이다 전체다 얘는 부분 부정이죠. 이러한 해석, 우리말 해석을 보고 아 이게 부분 부정이구나 전체 부정이구나라는 것도 파악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녀가 항상 같은 시간에 점심 먹는 건 아니다라는 표현은 같은 시간에 점심 먹을 때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부정이지만 같은 시간에 먹지 않을 때도 있다. 또 부분적으로 부정이다라는 얘기죠. 자, 부분 부정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전체 긍정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항상 같은 시간에 점심을 먹는다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녀가 항상 같은 시간에 점심을 먹는다는 전체 긍정부터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죠. 그럼 그녀가 항상 같은 시간에 점심 먹습니다라는 표현은 그녀에 대한 사실이니까 선택해야 될 시제는 당연히 뭐겠다? 현재 시제겠죠. 그래서 그녀가 항상 먹어요. She always. She랑 어울리는 동사는 eat 해야 되겠죠. S 붙여야 되겠죠. She always eat 무엇을? 런치를 언제? At the same time.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그녀가 항상 같은 시간에 점심 먹습니다라는 표현. She always eats lunch at the same time. 뭐 이런 거왜 붙여요? 전치사가 붙여야지 when에 대한 대답이 될거 아니에요. 자, 전체 긍정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는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는데 이때 조금 달랐죠. 이 속에 들어있던 뭔가 꺼내서 얘랑 같이 붙여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은 she does not always 한 다음에 does가 앞으로 나갔으니까 it Lunch at the same time 이렇게 하면 되겠죠. She does not always eat. 항상 먹는 건 아니야 라는 부분 부정이 됐습니다. She does not always eat lunch at the same time.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전체 부정도 해볼까요? 전체 부정 이건 지금 이제 전체 긍정도 해봤고 1번 전체 긍정 만든 다음에 그다음 부분 부정 만들었고 그러면 전체 부정도 해보면 전체 부정의 우리말 해석은 그녀는 절대로 같은 시간에 점심을 먹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She never eats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She never eats lunch at the same time 이런 식으로 하면 전체 부정이 되겠죠. 절대로 같은 시간에 안 먹어. 전체 부정 does not always eat lunch at the same time 부분 부정 항상 같은 시간에 먹는 건 아니야. She always eats lunch at the same time 전체 긍정 항상 같은 시간에 먹어. 자, 그다음 계속해서 그의 부모님은 당연히 두 명이죠. 근데 두분다 살아 계시진 않아. 살아 계신 분도 있고 살아 계시지 못하시 돌아가신 분도 있다 하니까 이러한 해석을 보고 뭐라 그런다? 부분 부정이라고 한다. 그럼 부분 부정 익숙치 않은 사람은 전체 긍정부터 만들어야 했죠. 그러면 부모님 두분다 살아 계신다 하고 싶으면 both of his parents 하면 되겠죠. both of his parents가 부모님 두분다 어떻다 라는 표현이고 암만 길어봤자 they니까 they are alive 그 사람들 살아 계셔 라는 표현이다. both of his parents are alive 하면 지금 현재 쓰는 건 전체 긍정에 두분다 살아 계신다. 그러면 두분다 살아계시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not을 넣어서 not both of his parents are alive 하면 두분다 살아계시는 건 아니야. 살아계신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라는 부분 부정이 되었습니다. 자, 예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전체 긍정도 만들어 봤고요.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부분 부정도 만들어 봤으면 전체 부정도 만들어 봐야 되겠죠. 전체 부정의 우리말 해석은 그의 부모님 둘다 살아계시지 않는다. 두분다 돌아가셨다가 되고 그때는 뭐 쓰면 되겠다? Neither of his parents. 자, 이거는 둘다 아니니까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번에 아까는 are 써야 됐지만 이번엔 is alive 이런 식으로 작문해야 되겠습니다. 두분다 돌아가셨다. 살아계신 분안 계신다라는 전체 부정이 되었습니다. Neither of his parents is alive 이런 식으로 두분다 살아계시지 않는다. 됐습니까? 자, 이런 것이 전체 긍정, 부분 부정, 전체 부정이었습니다.
그 다음 생략에서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요. 공통 부분에 생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하는 거 두 가지 있었는데, 먼저 공통 부분의 생략. 자, 공통 부분의 생략에 대해서는 제가 뭐몇 가지를 뭐 이게 설명은 되게 간단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설명은 엄청나게 간단한데, 그런데 이게 막상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틀리는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뭐 설명은 간단했어요. 뭐 반복되는 것, 반복되는 동사, 반복되는 형용사 생략할 수 있고요. 뭐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때부터 봤던 거뭐 Did you meet John? 했는데 Yes, I did. 뭐 Yes, I met John 대신 온 거고요. 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정사라고, 그러니까 문법 주소, 이게 이제 지금 이게 중학생용 교재를 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용 용어가 안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to, do가 계속 반복된다 얘기했습니다. 뭐 일단 지우고 다시 설명하면 You may come if you want to come. 뭐 너는 와도 돼, 만약 네가 오고 싶다면, 이런 표현인데, 여기 come 있고 come이 또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오는 come은 생략시킨다 그랬습니다. 생략할 수도 있다. 그래서 if you want to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to만 남아 있을 경우, to come일 때는 아니고요. to come일 때는 그냥 부정사라고 하고요. to 부정사라고 하고요. to만 남아 있을 때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아 여기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눈에. 이 상태에서 여기 to에다가 이렇게 하고, 아 이거 대부정사지? 대부정사니까 이거 to 생략, to 없으면 돼안 돼? to 없으면 안 된다. to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봤을 때, 여기에 to come이 있었던 게 아닌데, 여기 to come이 또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건 분명히 그냥 come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o는 반드시 이 자리에 버티고 있어야 된다. 이걸 보고 문법적으로 대부정사라고 가르치실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이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밑 주제 부분을 생략된 어구를 넣어서 다시 써.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가 생략되어 있는 상태인데, 생략되어 있는 거에다가 생략 안된 상태로 다시 써라 했어요. 그럼 Barbara can swim well, but I can't 했으니까, Barbara는 수영을 잘할 수 있지만 나는 수영을 잘할 수 없다겠죠? 그럼 Barbara can swim well, but I can't swim well만 쓰면 되겠죠. Barbara can swim well, but I can't swim well. 그래서 반복된 부분에다가 표치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구가 생략된 경우, 위에 설명에 맞춰보면 이게 지금 동사구가 생략된 경우로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She can run faster than Leo can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뜻이겠죠. 뭐, 그녀가 더 빨리 뛸수 있다. 누구보다? 레오보다 더 빨리 뛸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 여기 생략된 말은 당연히 Leo can run이 생략됐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더뭐 1번 A에 1번하고 똑같네요. A하고 1번하고 똑같이 뭐가 생략된 경우다? 동사 또는 동사구가 생략된 경우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Timothy's 사람 이름이죠. 거기에다가 점 찍고 apostrophe s 했으니까 소유격이죠. Timothy의 것이 더긴 머리다. 아, 가장 긴 머리다. 참 어디에서? 우리 반에서. 그러니까 우리 반에서 티모시라는 애가 머리 길이가 제일 길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럼 여기 생략된 말은 티모시스 헤어가 생략된 거죠. 티모시스 헤어. 티모시스 헤어 is the longest hair in our class. 그래서 이번에는 뭐가 생략된 경우? 명사가 반복돼서 생략된 경우죠, 뭐. 그 다음에 I'd like to go to the concert, but I don't have time to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뭔 소리 하고 싶냐? 자, I'd like에 대해서는 몇번 설명드렸는데, I'd like는 뭐의 줄임말이고, I would like의 줄임말이고, would like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want하고 똑같은 뜻이라 했죠. I want to go to the concert라는 뜻입니다. 콘서트장 가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나 콘서트장 가고 싶은데, but I don't have time to. 그래서 나는 뭐할 시간 없다? 갈 시간, 콘서트 갈 시간 없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I don't have time to go to concert가 생겼죠. 그래서 I'd like to go to concert, but I don't have time to go to concert. 뭐 이거 그대로 쓰면 됩니다. 반복된 거의 생략이니까. 그래서 요거에 요렇게 지금 이제 동사의 생략이죠. 동사구의 생략이죠. 동사구의 생략인데, 요 녀석을 보고 뭐라 그런다?
대부정사라고 합니다. 자, 대부정사가 까다로운 게 뭐냐면 어떤 글에다가 to를 빼고 이렇게 써놔요. I'd like to go to concert, but I don't have time. 이럽니다. 그러면 나는 콘서트장 가고 싶은데 그러나 난 시간 없어. 틀린 데가 없어 보인단 말이야. 틀린 데가 사소하게 to 하나가 사라졌을 뿐인데 틀린 데가 없는 맞는 문장처럼 여러분들 해석도 잘 돼요. 나 콘서트장 가고 싶은데 그러나 난 시간 없어. 어디에 틀렸지? 이럽니다. 틀렸다고요. 알겠습니까? to가 꼭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대부정사를 꼭 이걸 to를 쓰는 걸 보고 대부정사를 쓰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정사 꼭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이게 없어도 해석이 잘 되니까 뭐가 틀렸는지 눈치를 못 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to는 반드시 있어줘야 됩니다. 예를 보고 대부정사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많이는 안 나오는데 고등학교 때 많이는 안 나오는데 그럼 나왔을 때 틀리면 아깝겠죠. 투를 아 여기 투가 있어야 되는데 투가 없구나라는 것들 찾아낼 줄 알아줘야 됩니다. 대부정사라는 문법입니다. 자,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에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 생략해서 다시 쓰라고 돼 있어요. 자, she met her friends and she ordered some food 이러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그녀가 만났는데 친구들을 만났고 그리고 그녀가 주문했죠 약간의 음식을. 그러면 반복된 거 생략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She met her friends and ordered some food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녀가 친구들을 만났고 그리고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가 생략된 경우다? 위에 설명에 비춰보면 반복된 명사가 생략된 경우죠 이번엔. 됐습니까? She met her friends and ordered. 그래서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주문했다 음식. 됐습니까? 자, 그다음 Katie does the dishes more often than Tim does the dishes. 일단 전체적으로 전하고 싶은 내용은 Katie가 설거지를 하는데 어찌한다? More often, 더 자주 한단 말이죠. 누가 설거지하는 것보다 Tim이라는 사람이 설거지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설거지 횟수를 Katie라는 사람이 설거지하는 횟수하고 Tim이라는 사람이 설거지하는 횟수를 비교하고 있는 비교 구문이죠. Katie가 더 자주 해라는 얘기니까 지금 쭉 보니까. 뭘 생략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략하면 되겠죠. 그래서 Katie does the dishes more often than Tim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반복된 동사구의 생략이죠. 반복된 동사구의 생략. 아까는 반복된 명사의 생략이었고요. 그 다음 This is the most beautiful hotel and the most expensive hotel in Korea. 아따나 이렇게 말하는 외국인이 진짜 있을까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뭔가 소개하고 어떤 호텔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호텔이며 가장 비싼 호텔이다 한국에서.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호텔을 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뭐 비용이 비싼 expensive한 호텔이야 한국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쭉 봤더니 요렇게 생략할 수 있겠네요. This is the most beautiful and expensive hotel in Korea.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자, 일단 호텔이 생략된 거 볼까요? 호텔이 생략된 이유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괄호로 표시할게요. 요렇게 생겼는데 호텔이 생략된 이유는 호텔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더 모스트가 생략되는 이유 더 모스트도 또 나오고 있잖아요. 뷰티풀은 한 번밖에 안 나왔고 익스펜시브도 한 번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This is the most beautiful and expensive hotel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되겠죠. 가장 expensive, beautiful하고 expensive한 호텔이야. Yes, this is the most beautiful and expensive hotel in Korea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다.
반복된 어떤 덩어리가 더 모스트 나왔으니까 또쓸 필요 없다. 호텔 나왔으니까 뒤에 나오면 되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라는 것. 이 집은 나의 집이 아니라 잭의 집이다 라는 것. 그래서 This is not my house but 잭스.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This is not my house but Jack's. 자, 지금 이 문제는 왜낸 거냐면 잭스 뒤에 뭐가 생략됐기 때문이죠. 잭스 뒤에 뭐가 생략됐습니까? 당연히 하우스가 생략된 거죠. This is not my house but Jack's house. 이렇게 했는데 그냥 잭스만 써도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 하우스하고 여기 하우스하고 뭐 되니까 반복이니까 반복의 생략이라는 문법이죠. 뭐 가끔씩 중학생들한테 뭐 이런 얘기 합니다.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니까 이거 정말 요거하고 요거 없는 거 사소해 보이지만 요거 없으면 절대로 문장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소유격 또는 소유격 대명사로 얘꼭 써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네가 이곳에 머무르고 싶으면 머물러도 된다. 자, 그래서 you can stay here. 네가 여기 있어도 된다는 얘기죠. 네가 머물러도 된다. 그 다음에 만약 네가 여기 머물고 싶다면 그러니까 if you want to 하고 생략된 말 stay here. You can stay here if you want to stay here. 그래서 지금 stay here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뭐의 생략이고 동사가 포함되어 있는 덩어리 동사구의 생략이고 그 다음에 이 to를 보고 뭐라 그런다? 대부정사라고 한다. 그래서 if you want까지만 써서는 절대로 맞는 문장이 아니라는 거. If you want to까지 해야 되는 거. 그것 때문에 나온 문제고요. 오케이. 뭐 이제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이렇게 칸수딱칸칸두개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두 단어 넣어야 되겠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한 줄로 쭉 처리해가지고 이 안에 뭐 들어가야 돼가야 되겠니 했을 때 want만 쓰면 안 되겠죠. want하고 to까지 써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나는 그의 사진을 찍고 싶었지만 찍을 수가 없었대요. 과거 시제네요. 과거에 찍고 싶었지만 과거에 찍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뭐 일단 내가 원했다고 하고 있네요. 원했다. 무엇을? To take pictures of him. 그의 사진 찍는 것을 원했다. 그러나 할 수가 없었으니까, but I, 뭐뭐 할수 없었다니까, but I couldn't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couldn't 뒤에 생략된 말은 couldn't take a picture of him이 생략된 거죠. take a picture of him, take a picture of him, take a picture of him이 어차피 앞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복된 동사구의 생략이죠. 오케이. 그래서 뭐 정리해보면 뭐잭 명사의 생략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잭스 하우스에서 하우스 생략한 거고 그 다음에 뭐 동사의 생략이고 남아있는 to 이거 빼먹지 말라 대부정사라는 문법이다. 그 다음에 뭐 이번에도 동사의 생략 뭐 1번하고 3번의 공통점은 어떤 반복된 동사가 생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 그의 책과 주디의 책이 책상 위에 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반복된 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his book and Judy's book 해야 되는데 할 필요가 없죠. his book and Judy's 하고 안만 길어봤자 그것들이니까 are on the table 이런 식으로 작문하면 되겠죠. His book and Judy's are on the table. 이렇게 작문하면 되겠습니다. His book and Judy's book are on the table 해야 되는데 book이라는 명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생략해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녀의 드레스는 레슬리의 드레스보다 더 단순하다. 뭐 드레스 다 반복되고 있죠? 반복되고 있고 뭐 하는 표현? 비교 표현이죠. 비교 표현. 그러면 그녀의 드레스가 레슬리의 드레스보다 더 단순하다. 그럼 그녀의 드레스가 더 단순합니다. 그럼 her dress is more simple than Leslie's 하고 레슬리즈 뒤에 뭐 드레스가 생략되는 거죠, 뭐.
점 찍고 S 요거 꼭 해줘야 되겠다. Her dress is more simple than Leslie's.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안 하면 안 하는데 뭐 그 뭐 여러분들 뭐 숙제 했니, 숙제 초딩들처럼 뭐 아니면 중1처럼 중2도 이제 뭐 숙제 검사 안 하면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했니 안 했니 했는지 보자 말자 뭐 이런 얘기는 안 할 텐데 근데 미리 여러분이 먼저 해보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 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뺏겨 적는 건 그건 그냥 인간 복사기가 되겠다는 거지 공부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쓴 답이 왜 틀렸는지 그냥 풀이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시 오늘 풀이했는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아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든지 내가 했는데 틀렸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보고 왜 틀렸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공부라고 했지 뭐 뺏겨 적는 게 공부는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생략 중에서 뭐였냐 하면은 뭐 주어 플러스 be 동사가 생략되는 경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주어 플러스 be 동사의 생략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어디서 살짝 맛본 적이 있냐면 분사구문이라는 거 할 때 맛본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오케이 뭐 요거 가지고 얘기했었죠. 요거 가지고 요게 분사구문일 때 생략되는 거. 그러니까 원래 though she was poor she was happy. 그래서 비록 그녀는 가난했지만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라는 거 이거 양보의 부사들이라고 1학기 때 배웠어요. 요 관로 없이 다 쓴 상태로. 그런 다음에 2학기 때 뭘 배웠냐면은 요거 날라가고 요거 날라간다 그러고 나서 얘를 뭐 처리한다 being tired she was happy 이렇게 하는 거고 분사구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얘까지도 날라가 버린 것까지도 배웠었어요. 얘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though poor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As he was a boy 뭐 그녀가 boy 어렸을 때겠죠. He liked playing tennis. 그가 보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 테니스 치는 걸 좋아했었다 라는 뜻인데 뭐 이것도 when 언제 좋아했니 라는 질문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did he like playing tennis.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시간의 부사절이니까 요 부분이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한 거고요. 시간의 부사절이 도대체 뭐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되는 덩어리를 보고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하고 부사절이니까 또 분사구문 뭐 날라가고 뭐 being a boy he liked playing tennis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에서 뭐 이런 것도 생략할 수 있다는 걸 배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에서 생략할 수 있는 어구의 밑줄을 꺼라. 그래서 though he was tired he worked hard. 비록 그는 피곤했지만 그는 열심히 일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뭐 생략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같은 사람에 대한 얘기하니까 though tired though나 although나 같은 뜻인 건 아시죠? though tired 비록 그는 though tired 비록 피곤했지만 he worked hard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뭐 밑줄 구라 했으니까 뭐 여기다가 밑줄 구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I fell asleep while I was watching TV. 내가 뭐 했다? 잠들었다? while I was watching TV 내가 TV를 보는 동안 TV 시청하는 동안 잠이 들어버렸다 라는 뜻이니까 생략할 수 있는 건 이 부분 생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도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걸 뭐 되게 쉽네. 뭐 be 동사하고 앞에 있는 주어랑 써가지고 생략한다고 밑줄 끄면 되겠네.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긴 글을 읽을 때 이게 없는 문장을 만났을 때 해석을 할 연습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Do tired이면 do tired. He was worked hard. I fell asleep while watching TV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것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practice the guitar every day before the concert. 뭐 명령문이에요. 연습하랍니다. 기타를 매일매일 콘서트 전에 매일매일 기타 연습하세요. If it is necessary 만약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면 매일매일 연습하는 게 필요하다면 만약 그게 필요하다면 이란 뜻입니다. 그럼 요게 이렇게 생략할 수 있다라고 배웠죠. If necessary, 만약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요렇게 뭐 여러분들 긴 글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if necessary 이런 거 만났어. 만약 필요하다면 이라고 해석하면 되겠구나. 뭐 여기에 만약 필요하다면 뭐 만약 매일매일 뭐 practicing the guitar everyday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이런 뜻일 거고요. 그 다음에 when she was young, she used to ride a bicycle. 자 이거 중3이면 알아야죠. 이거 어떻게 해석하기로 배웠었죠?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이거 used라는 뭐를 배웠어요, 우리가? used라는 뭐가 있다? 조동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used라는 조동사가 전달하는 의미는 뭐다? 되게 긴 뜻의 조동사였어요. used라는 조동사가 있는데 과거에 뭐뭐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 라는 뜻의 조동사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조동사가 있잖아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우드였죠. 우드도, 그러니까 will의 과거형으로 쓰이는 우드도 있지만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뭔가를 요청할 때 would you help me 할 때의 would도 있지만 무슨 뜻의 would도 있다? 과거에 뭐뭐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라는 뜻의 would도 있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when she was young, 그녀가 어렸을 때 그녀는 뭐 하곤 했었다, 자전거를 타곤 했었는데 지금은 자전거 타지 않는다, 뜻이 많다 했어요. used to가 들어가면 when she was young, 그녀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여자가 어렸을 적에는 자전거를 타곤 했었는데 요즘은 안 타더라, 지금은 안 타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였고요. 뭐 생략할 수 있는 건 뭐 when young 하면 되겠죠. when young she used to ride a bicycle. 그래서 문법 엄청나게 쉽네. 물론 쉽습니다. 쉬운데 늘 얘기하지만 이런 문장을 갑자기 여러분이 do tired, do sick, 뭐 do unhappy 이런 문장을 긴 글을 읽다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 이거 주어 동사 생략된 거구나. 주어 플러스 be 동사 생략된 거구나. 그 다음에 meat will be good for a week if it is put in the refrigerator. 냉장고죠. 그래서 meat will be good. 고기의 상태가 괜찮을 거라고 한 거죠. 고기 상태 괜찮을 거야. 얼마 동안? 일주일 동안. If it is put, 만약 고기가, 이거 수동태죠. be 플러스 put의 세 번째 녀석이니까 be 플러스 pp니까 만약 이거 it은 meat 대신 왔고요. 만약 고기가 넣어짐을 당한다면 냉장고 속에, 그러니까 고기가 will be good, will be fresh, 고기 상태가 괜찮을 거야. 일주일 동안은 만약 고기가 냉장고 안에 집어넣어진다면 이란 뜻이고요. 뭐 생략될 수 있는 건 이렇게 생략할 수 있다면 if put in the refrigerator. 그러니까 if put 이런 거 if 나오면 동사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뭐처럼 보이냐, if make 막 이러는 것 같아. 알겠습니까? 뭐 if made 갑자기 이릅니다. 뭐 긴 글을 읽고 쭉 가서 갑자기 if made 어쩌고 저쩌고 막 이릅니다. 그러면 아 여기에 it is나 it was 같은 게 생략됐구나. 만약 만들어진다면, 뭐 만약 넣어져 있다면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에서 생략된 어구를 넣어서 이번엔 거꾸로입니다. 위에는 생략된 걸 생략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표시하라 그랬고 이번엔 거꾸로 어딘가 뭐가 없었으니까 되살려 봐라. 그래서 as a young artist she was not famous. 뭔 소리겠어 일단. as a young artist, 이 a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as입니까? 자 as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죠. as가 세 가지 쓰임새가 있다고. as가 뭐하고 똑같이 쓰일 때가 있고 무슨 뜻으로 써, when하고 똑같은 뜻으로 써 as가 있죠. 누가 뭐뭐 할 때 시간의 as라고 했었어요. 시간의 as. 그 다음에 뭐뭐이기 때문에 뭐하고 똑같은 뜻의 as, because나 since하고 같은 as도 있었죠. as가 because 대신 자리를 잡고 있을 때도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as는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이런 as도 있다 했습니다. 뭐 이런 as 뭐 간단한 문제는 뭐 do it as I said 뭐 이런 데 사용된 as죠. 그거 해라, 뭐처럼, 내가 말했던 것처럼. 이럴 때 as가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이걸 보고는 manner의 as, 방법의 as라고 했습니다.
내가 말했던 것처럼 그거 하세요. Do it as I said. Do it as I did. 내가 했던 것처럼 그거 해보세요.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라는 뜻의 as도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as 중에서 이 as는 time의 as죠. time의 as. When a young artist. 이런 거지. When a young artist. 그럼 여기에 생겼던 말은 여기다가 she 그 다음에 여기 과거네 she was 하면 되겠네요. And she was a young artist. When she was a young artist. 그녀가 젊은 예술가였을 때 그녀는 유명하지 않았다. 여기에 she was가 생겼던 거죠. And she was a young artist. She was not famous. 그녀가 young artist였을 때 When she was a young artist. She was not famous. 그 다음에 When in danger, you should call me. When in danger,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이런 뜻이죠. 이 when 대신에 뭘쓸 수도 있다. As in danger 해야 된단 말이죠. As in danger, when in danger, 위험에 처해 있을 때 you should call me. 넌 나에게 연락해야만, 넌 나를 불러야만 한다. 넌 나한테 전화해야만 한다. 여기 생겼던 말은 여기 시제가 그런 시제니까 you are, when you are in danger겠죠. When you are in danger, 네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you should call me. 넌 나에게 연락해야 돼. 그 다음에 when a little child she wanted to become the president. 뭐 little child였을 때 그녀가 뭐 되고 싶어 했다? 대통령 되고 싶어 했었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 시제가 과거니까 여기에 when she was가 생략되겠죠. When she was a little child she wanted to become the president. 그 다음에 though in Paris, 비록 파리에서 이런 얘기고 she has not visited the Louvre Museum. 그녀는 뭐 하지 않았다?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하지 않았다. 됐습니까? 여기 무슨 시제예요? 현재 완료 시제죠. 그쵸? 현재 완료 시제는 그가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 안한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야? 과거부터 현재 완료, 현재까지의. 그러니까 지금 이 he는 어디에 있어요?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 안 했다는 표현을 하필이면 현재 완료로 표현해 놨어. 그러면 여기에 등장한 이 he는 he가 현재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그가 has not visited the Louvre Museum을 현재 완료로 방문 안 했다고 하고 있어. 현재 완료로. 그러면 he는 지금 어디에 있냐고. 파리에 있겠죠. 그 말은 여기에 though he is야, though he was야. 됐습니까? though he is in Paris. 그가 현재 파리에 있지만 과거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시간의 덩어리 동안 뭐 하질 않았다?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하지 않았다. 현재 완료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용법? 경험적 용법이죠. 현재 완료 시제를 배울 때는 선생님 맨날 귀에 딱지 않도록 했습니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냐고. 그래서 though he is in Paris. 비록 그는 현재 파리에 있지만 파리에 도착한 과거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시간의 덩어리 동안 비지시라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파리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 가봐야지. 뭐 이런 건데, 어우, 안 갔어? 아직도? 왜 거길 안 갔지?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다음 가능하다면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come with me가 나와 함께 가자고. 가능하다면 이런 표현 어떻게 하면 되겠다? If possible이죠. 그럼 여기 뭐가 생겼다? If it is possible이 생각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완벽하게 원래대로 하면 come with me if coming with me is possible. come with me if coming with me is possible. 나랑 같이 가자. 만약 coming with me is possible. 나와 함께 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인데 coming with me는 안만기로 봤자 그게 가능하다면 하면 되니까 coming with me 대신에 is 왔고 it 다음에 is 있으니까 한꺼번에 날려버리는 거죠. if possible. 만약 가능하다면. 그 다음에 강에서 수영할 땐 조심해야 돼. 그래서 넌 조심해야 돼라는 말 하고 있네. You should be careful. 강에서 수영할 때뭐 일단 강에서 수영할 때라는 말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게 원래는 뭐였다? 시간의 부사절로 표현해야 되겠죠. 원래대로 하면 when you swim in the river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When you swim in the river. When you are swimming 이랬겠네요. When you are swimming in the river. You should be careful when you are swimming in the river. 그럼 여기다가 요거 생략하고 뭐라고 표현합니다? When swimming in the river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You should be careful when swimming in the river. 그래서 when you are에서 주어 플러스 be 동사가 생략돼 버리는 경우. 그 다음에 비록 그녀는 게을렀지만 점심 식사 후에 산책을 하곤 했는데 지금 한다 안 한다? 지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얘기돼 있죠 지금. 비록 그녀는 게을렀지만 점심 식사 후에 산책을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네. 선생님이 used to가 나왔을 때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우리끼리는 아 used to가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녀가 점심 식사 후에 산책을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까지 해석해 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갈 말은 though lazy겠죠. Though lazy, she used to take a walk after lunch. 그 다음에 do하고 lazy 사이에는 여기에 언제의 행동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언제의 행동입니까 이거? 과거에 산책하고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했으니까 여기는 she is에요, she was에요. She was가 생략된 거죠. Though she was lazy, she used to take a walk after lunch. 그래서 she 주어 플러스 be 동사가 생략되었다. 자, 계속해서 잠시만요. 계속해서 음악을 듣는 동안 그녀는 그림을 그렸다. 무슨 시제입니까? 과거죠, 과거. 됐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음악을 듣는 동안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음악을 듣는 동안 그림을 그렸다. 이거죠? 이런 그림 왜 그립니까? 뭐뭐 하는 동안 뭐 했다. 일단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이 단어 떠오르지 않나요? 그쵸? 그리고 내가 이 그림 그리는 이유는 이게 접속사 while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는 무슨 시제? 하나는 진행형 시제를 써야 된다 했죠. 하나는 진행형 시제고 하나는 단순 시제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그림을 자꾸 그린다 그랬죠. 뭐 하는 동안 뭐 했다. 음악을 듣는 동안 그림 그렸다. 그러면 음악을 듣는 동작과 그림 그리는 동작이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게 진행형이에요? 그림 그린다는 표현이 진행형이에요? 음악 듣는다는 게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음악 듣는 동안 그림 그렸다. 이 느낌으로 작문해야죠. 됐습니까? 자, 내가 이 문법을 안 배웠다. 일단 이 문법 안 배웠다. 그러면 while she 이거를 음악 듣는다는 표현을 이런 느낌 들게 하라는 얘기가 이렇게 작문하라는 얘기죠. While she was listening to music. 쉼표. 그 다음에 she 아이고 She painted draw 했네요. 미안합니다. She drew의 과거니까 drew a picture 이렇게 하면 그림 그렸다는 표현이 되겠죠. While she was listening to music, she drew a picture.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문법 배웠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괄호 하면 되겠죠. While listening to music, she drew a picture.
그래서 아까 전에 선생님 뭐 그림 그린 거 이게 바로 이런 느낌이니까 이런 느낌이니까 이런 느낌이고요. 예, 단순 과거 시제니까 이런 느낌이라 이거예요. 뭐 하는 동안 뭐 했다. 음악 듣는 동안 그림 그렸다. While she was listening to music, she drew a picture.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오늘 밤에 전화해라. 명령문이네요. 그렇죠? 명령문이니까 뭐 만약 필요하다면 언제 뭐 해라. 누구한테 전화하라는 거겠어요? 나한테 전화하라는 거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하랍니까? 콜하래죠. 누구한테? 미한테. 언제? Tonight에. 원래대로 하면 if calling me is necessary겠죠. 그래서 call me tonight if calling me is necessary.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관람하면 되겠죠. Call me if it is, call me tonight if it is necessary. If necessary. 됐습니까? 그래서 주어 플러스 be 동사가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워크북 시간 되는 데까지 그냥 쭉까지 다 풀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더 여러분들이 그동안 또 잊었을 테니까 또 다시 한번더 정리합니다. 자, 강조 총 뭐였냐? 동사의 강조, 명사의 강조, it, that 강조 구문 배웠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부정어의 강조도 배웠고요. 전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배웠잖아요. 됐습니까? 도무지 아니다. 뭐 이런 것도 배웠죠. 그 중에서 동사의 강조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 바로 do 아니면 does 아니면 did를 사용해서 뒤에 나오는 동사. 뭐, 난널 사랑해 라는 표현, I love you 인데, 난 진짜 널 사랑해 하고 싶으면 이 속에 일반 동사니까 모든 일반 동사 속에는 do나 does나 did가 들어있는데 이 형태니까 do가 들어있었겠죠. 그래서 I do love you 하면 내가 너를 진짜로 사랑한다 라는 동사의 강조가 된다라는 거였죠. 뭐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문제의 유형이네요. 관로 안에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 완성하는 건 이게 무슨 말, 우리말로 뭐가 될 건지 생각하는 거죠. 그, 그러면 뭐 her가 있고 did가 있고 father가 있고 she가 있고 by가 있고 도화치가 있으면 누가 진짜로 뭐 했단 얘기겠어요? 그녀가 진짜로 샀단 얘기겠죠. 그렇죠? 누구한테? 그녀의 아빠한테. 뭐를? 그 시계를. 그녀가 진짜 샀어. 알바 막 빡세게 해가지고 그녀가 진짜 샀어 이러면 되겠죠. 그럼 그녀가 진짜로 샀습니다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She. 자, 그러니까 샀던 거 과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강조가 아니라면 그녀가 샀다라는 표현은 원래 이렇게 했겠죠. 그녀가 샀다. She bought. 누구한테? Her father한테. 무엇을? The what? She bought her father the watch. 그녀가 샀습니다. 누구한테? 아빠한테. 무엇을? 그 시계를. 근데 얘를 이제 강조하라고 했으니까 이 속에 뭐가 들어있었고, bought니까 by의 과거니까 이 속에 did가 숨어 있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강조해라? She did buy her father the watch. 이렇게 강조의 구문으로 바꿔 써라 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did가 지금 by를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래 형태는 그냥 뭐 지금 이제 이렇게 쓰면 해석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그녀가 진짜로 샀다 이런 뜻이고요. 그냥 she bought 이렇게 돼 있었으면 그녀가 그냥 샀다 이런 동사가 강조되지 않은 표현이다. 오케이. 계속해서 그 다음 문장 뭐 N 보이고 러브 보이고 더즈가 보이고 히가 있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although she's not pretty 이런 게 있는데요. 일단 although she's not pretty는 어떤 의미의 덩어리가 완성됐으니까 충분히 해석해 볼 수가 있죠. although she's not pretty의 뜻은 비록 그녀가 예쁘지는 않지만 이라는 양보의 부사절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누가 진짜로 N을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가 N을 사랑한다라는 그냥 강조받지 않은 표현이었으면 he loves N. although she's not pretty였겠죠. 그렇죠? 근데 얘를 사랑한다는 표현 강조하고 싶어. 그럼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으니까 이번에는 does가 들어있으니까
does가 앞으로 나오고 he does love an although she's not pretty 이렇게 하면 love가 강조받은 동사의 강조다. 방금 배웠던 문법 한번 여기 적용해 볼까? 여기에 요거 괄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He loves an although not pretty.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주어가 다르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생략할 수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지금은 생략. 얘 여기에 주어는 아이고 여기에 주어는 지금 he잖아요. 근데 여기 주어는 she이기 때문에 요거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일단 여기에 어떤 의미가 완성되어 보이네요. He will pass the exam. 그가 뭐 할 것이다. 시험을 통과할 거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그들이 진짜로 믿는다 이 말이겠네요. 그들이 진짜로 믿는다. 무엇을 그가 시험을 통과할 것이라는 것을 뭐 이런 뜻이죠. 그러면 그들이 진짜 믿는다 하고 싶으면 그들이 믿는다는 그냥 they believe였는데 그들이 진짜 믿으면 they do believe 하면 되겠죠 뭐. 그 다음에 겉 만드는 뜻이죠. 무엇을 완벽한 문장을 명사절로 바꾸는 that he will pass the exam. They do believe that he will pass the exam. 그들은 그가 시험을 통과하라는 할 것이라는 것을 진짜로 믿고 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에서 뭔가 틀렸으니까 좀 바르게 고쳐달라네요. 자, 그러니까 뭐 그녀가 즐김 진짜로 즐긴다 했겠네요. 그녀가 진짜로 즐깁니다. 뭐 하는 것을 여행하는 것 어디 around the country 그 나라 뭐 방방곡곡이겠죠. 뭐 여기저기를 그 나라 여기저기 또 여행 다니는 것을 진짜로 즐긴다. 그럼 그녀가 즐긴다는 she enjoys 였는데 강조하고 싶으니까 does가 밖으로 빠져나와서 s가 없어야 되는데 왜 아직도 있냐 이 말이죠. She does enjoy traveling around the country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we did like to go 뭐 똑같네요. 그렇죠? 우리가 좋아했었다라는 표현은 과거 시제로 이렇게 할 건데 강조하고 싶으니까 이번에 이 속에 did가 들어있어서 빠져나왔죠. 그럼 원래 모습대로 되돌아가야지 왜 이러고 있냐 이 말이죠. We did like 우리 진짜 좋아했어 to go to the park 그 공원에 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했었다라는 과거 시제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강조하고 싶어서 진짜 좋아했어 하고 싶으면 we did like. 그 다음에 그가 진짜로 말했다 라는 얘기겠네요. 그가 진짜로 말했다 뭐에 대한 무엇을 그녀에 대한 장점들을 말이죠. 그가 진짜 말해 진짜로 말했어 그녀에 대한 good things 장점들을. 그러면 그가 그냥 과거 시제에 말했었다는 he said good things about her 였겠죠. 근데 진짜 말했어 하고 싶으니까 이 속에 did가 들어있었고 그럼 did가 빠져나오면 원래 모습인 say가 와야지 왜 뜬금없이 ing 형태가 왜 오냐 말이죠. he did say 진짜 말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진짜로 행복해 보인다. 자, 그래서 이게 없다. 이게 강조하려고 집어넣은 건데 이게 없다. 그럼 그가 행복해 보인다는 he looks happy겠죠. 그쵸? 근데 여기에 얘를 강조하고 싶다 하고 미속에 does가 들어있으니까 does 앞으로 빠져나오고 he does look happy 하면 되겠죠. 진짜 행복해 보여. He really looks happy 이렇게 해도 될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없는 것부터 작문을 해봅시다. 그쵸? 셀리는 거기에 갔었지만 그러나 탐을 만날 수는 없었다. 그러면 탐이 거기에 갔었다 아니 잠시만요 셀리가 거기 갔었다는 동사가 강조받지 않은 표현은 여기에 과거니까 셀리 went there가 됐겠죠. 원래는 Sally went there. 거기 갔어. 근데 얘를 강조하고 싶어. 그럼 이 속에 이번에는 과거형이니까 did가 빠져나오고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면 되겠죠. Sally did go there, but couldn't meet Tom. 그 다음에 나는 그녀가 시끄러운 음악 듣는 것이 걱정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빼면 나는 걱정한다 그녀의 뭐 그러면 I 원래는
강조받지 않은 건 I worry about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worry about her listening to loud music 이렇게 했었는데 worry가 동사니까 이 속에 do가 들어있었죠. 그래서 I do worry about 하면 되겠네요. I do worry about her listening to loud music.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추가적으로 업어가야 될 문법이 하나 있는데요. 일단 listening to loud music 이거 둘 중에 뭡니까? 동명사입니까? 현재분 ing면 뭐 뭐뭐 하는 것일 때도 있고 뭐뭐 하는 중인일 때도 있잖아. 이거 뭐뭐 하는 것이죠. 동명사죠. 그쵸?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 얘를 보고 얘를 보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합니다. 동명사의 의미상이에요. 음악을 듣는데 아이가 듣는 걸 걱정하는 거야? 어떤 여자가 듣는 거 걱정하는 거야? 어떤 여자가 듣는 거 걱정하는 거죠? 나는 내가 시끄러운 음악 듣는 거 걱정한다가 아니고 그녀가 listening to music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마치 해석이 뭐처럼 되고 있어? 그녀가 시끄러운 음악 듣는 것처럼 그녀가로 해석되죠. 근데 무슨 격 쓴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원칙상 뭐 무슨 격 쓴다? 소유격을 쓰면 됩니다. 원칙상. 근데 무슨 격을 써도 상관은 없다? 목적격을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목적격도 가능하다. 네, 무슨 설명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 자, 의미상의 주어라는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볼까요?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위험합니다. 이제 dangerous 무엇은 to swim in the river. 그래서 이건 뭐 뭐라 그랬냐? 이거 가주어다 있죠. 녀석을 보고 왜 이래? 마우스 왜 이래? 얘를 보고 가주어다 이랬죠. 이상하네. 정신없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고 진주어다 이랬습니다. 얘 왜 이래? 너 때문에 그러냐? 잠깐만요. 뭐가 열린 게 많아서 그런가? 어우, 저거 입고 좀 닫을게요. 이건 뭐야? 암소트 필요 없고. 기반, 너도 좀 닫혀 있어라. 채널 컨텐츠. 어우, 바빠. 정신없어. 너도 필요 없겠네. 다시 나와라. 자, 그래서 이런 녀석을 보고 가주어라고 했었어요. 가주어. 그 다음에 A 부분을 보고 진주어라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근데 아, 나는 수영 엄청 잘하기 때문에 뭐 별로 안 위험한데 네가 그 강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건 위험해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한다고 배웠었냐면 그 다음 뭐예요? 이렇게 배운 적 있죠? 됐습니까? 그리고 얘를 보고 뭐라 그랬다? 의미상의 주어. 그래서 to 부정사의 의미, 이걸 보고 얘를 보고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 그러는데 왜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 그러냐? 이 행동을 누가 하는지, 강에서 수영하는 걸 누가 하는지 이렇게 for 플러스 목적격을 써가지고 표현해주기 때문에 얘를 보고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 그랬어요. 그럼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하면 연달아서 이제 여러분 생각나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뭐 이런 것도 배웠잖아요. 그쵸? 그래서 친절한 일이네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런 거였죠. 똑같이 가주어 진주어죠. To say that 하는 것이 친절한 행동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딴 사람은 뭐 그렇게 말해도 친절한지 모르겠는데 생전 맨날 나한테 막 무뚝뚝하고 쌀쌀맞게 굳은 애가 막 나한테 갑자기 뭐 따뜻한 말 해줬어. 그러니까 네가 그런 말을 하는 거 참 친절한 일이다. 이렇게 할 때는 이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러면 아까 전에는 요렇게 하더니 이번에는 왜 이렇게 하냐? 이 문장하고 뭐하고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얘하고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그러면서 뭐 여기에 나오는 게 뭐 여기에 나오는 게 뭐 사람의 감정이나 성품을 나타내는 이런 말이면 뭐 플러스 목적격을 쓰기도 한다. 오브 플러스 목적격을 쓰기도 한다.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뭐 안 배웠습니까? 배웠죠? 자, 이건 지금까지 했던 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고요. 그럼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만 있느냐? 결국 to 부정사라는 건 동사가 아닌 걸로 쓴다라는 얘기인데 동사는 뭘 가질 수도 있어? 그 행동을 누가 하는지 밝힐 권리가 있잖아. 근데 문법상 주어는 쓸 수가 없어. 왜? 동사가 아닌 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문법상 주어가 아니고 이런 문법상 주어가 아니고 의미상의 주어를 쓴다. 그럼 동명사도 똑같이 동사가 변했으니까 주어를 가질 필요성이 있을 표현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노는 거 위험하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 누가 여기서 노는 거? 아이들이 여기서 노는 거 위험하다. 일단 이거부터 하면 뭐 이거는 물론 뭐 it is dangerous 이래도 돼요.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 Playing here is dangerous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Playing here is dangerous. 여기 너무 위험해. 됐습니까? 얘를 부르고 이번엔 뭐라 그런다? 동명사라고 우리 동명사. 그러면 playing here is dangerous는 여기서 노는 건 위험하던데 아이들이 여기서 노는 건 위험하다 하고 싶으면 지금 어떻게 한다 하면 된다라고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여기다가 뭘 쓰면 된다? Children's playing here is dangerous라고 동명사 앞에다가 무슨 격을 갖다 넣으면 소유격을 갖다 넣으면 이 동작을 누가 하는지 밝히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아이들의 여기서 노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원칙상 뭘 사용한다? 소유격을 사용하면 된다 라고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 여성명 지금까지 왜 했냐? 여기에 있는 헐 때문에 내가 진짜 걱정돼. 그녀가 음악 듣는 거, 시끄러운 음악 듣는 거. 그래서 이렇게 헐가 소유격으로서 이 동명사죠. 이거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쓰인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뭐 곁다리 설명이 더 기네. 자,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 아이고, 뭐 이거 뭐 중3들 문제 맞나? I work out in the morning every day. 내가 아침 워크아웃 뭐 헬스 클럽 가서 운동하고 이런 걸 보고 워크아웃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침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뭐 헬스장 같은 데 가서 워크아웃 열심히 한다 뭐. 그러면 이 속에 뭐 들어 있으니까 원래 모습대로 생긴 거 보니까 이 속에 두가 들어 있으니까 I do work out in the morning every day 하면 되겠죠. 나 진짜 운동해 뭐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I do work out. 다음에 Linda hopes it will clear up tomorrow. 왜 린다가 희망한대죠. 뭐 하기를 맑게 개기를 clear up 해지기를 뭐 이런 거 뭐 날씨 얘기할 때 쓰는 거고 비인칭 주어라 그러죠. 아무 해석하지 않는 거. Tomorrow 내일은 맑게 개기를 린다가 희망한단데 이 속에 뭐 hopes니까 여기 does 들어있을 테니까 does 꺼냈으면 되겠네. Linda does hope it will clear up tomorrow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진짜 바란다 뭐 이런 뜻이 됐단 얘기고요. 그 다음에 he decided 그가 결정했다 to come to the meeting 뭐 하는 것을 그 뭐 회의에 오기로 결정했다 오는 것을 결정했다 이런 얘기죠. 이 속에는 이번엔 did가 들어있으니까 he did decide to come to the meet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가 진짜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뭐 이런 뜻이란 얘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동사의 강조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명사의 강조, 부정어의 강조 한꺼번에 나오네요. 자, 명사의 강조 한번 생각나는 거 뭐가 있습니까?
명사의 강조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습니까? I, myself, did it. 이런 거 배웠죠? I, myself, did it. 또 myself가 여기 있어도 되고 어디 있어도 된다, 여기 있어도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직접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런 애들 보고 뭐라 그러는데 제기대명사가 무슨어를 강조할 때 쓸 수가 있다, 주어를 강조할 때 쓸 수가 있다. I myself did it. I did it 해도 될걸. 내가 그거 했어 이래도 될걸. 내가 직접, 내가 직접 했어 이렇게 강조할 수도 있다. I myself did it. I did it myself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각납니까? 어떤 의미를 가진 표현이 있다? 바로 그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강조할, 명사를 강조할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그 라는 뜻을 가진 영어가 바로 뭐였습니까? The very다 이랬죠. 됐습니까? The very man이 그 매우 남자가 아니고요. Very cold는 매우 추운이겠지만 The very man 하면 바로 그 사람, The very book 바로 그 책 이런 뜻이라고 하면서 명사의 강조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 부정어의 강조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부정어의 강조하면 뭐 이거 두 개 나눌 건 없긴 한데 뭐 두 개 나눠보겠습니다. 뭐 but, not, blah blah, at all이죠. not at all. at all의 뜻이 무슨 뜻이다? 전혀. I don't like it at all. 난 전혀 그거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뜻이라 했죠. 그 다음에 또 in the list. 무슨 뜻? 도무지 라는 뜻이었죠. 아, 도무지 마음에 안 들어. 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뭐 not in the list 라고 했습니다. not in the list, not at all 이런 것들로 부정어를 강조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했어. not만 부정어가 아니고 뭐 이거 말고 내 안에 not 있다 라면서 얘기한 적 있었죠. 내 안에 not 있다. 뭐 이외에도 부정어에는 not 말고 대표적으로 not이지만 뭐 never, 그 다음에 I have a few friends 할 때 few, 뭐 little, 뭐 개수가 거의 없는, 양이 거의 없는 할 때 쓰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부정어로 볼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never나 few나 little이나 뭐 이거 hardly 이런 것도 기억나야죠. hardly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란 빈도부사죠. hardly, seldom, rarely 이런 것들 다 부정어였죠.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란 뜻에 hardly, seldom, rarely 이런 것들 부정어였습니다. 이런 것들도 부정어에 속하고요. 부정어는 부정어의 도치라는 것들도 얼마 전에 배웠으니까 기억하고 계세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서 어떻게 만나나. 일단 뭐 허셀프가 보이고요, 인더리스트 보이고, 더베리가 보입니다. 요거랑 요거는 주소가 같았죠. 명사의 강조, 그 다음에 얘는 부정어의 강조였죠. 인더리스트가 무슨 뜻이다? 도무지 라는 뜻이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She wrote the letter to him. 그녀가 썼다 그 편지를 그에게. 그녀가 그 편지 그 남자한테 썼대죠.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당연히 she herself. 그래서 herself가 하는 일은 지금 뭐를 강조하고 있다? 명사인 she를, 주어인 she를 강조하고 있죠. 그녀가 직접 썼어요. 그리고 herself는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에다가 herself 쓸 수도, 문장의 끝에 가도 된다 했죠. She wrote the letter to him herself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게 바로 그 책이다. This is the very book이죠. This is the very book. 이게 바로 그 책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생략됐냐면 대시 생략됐죠. 뭐하는 대시 생략됐냐?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할게요. 그 문법 버전으로 얘기하면 관계대명사 대시,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됐죠. This is the very book that I've been looking for. 이게 바로 그 책이야. 내가 뭐 해왔던, 어떤, 내가 찾아 헤매왔던 이란 뜻이죠. 이게 바로 그 책이야. 막 터이다가 빡 발견했으면 바로 그 책! 이렇게 얘기하겠죠. 얼마나 반가우면. 됐습니까? 명사, 더베리가 하는 일도 북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1번, 2번 명사, 명사를 꾸며주고 있네. 물론 얘는 대명사긴 하지만 대명사도 명사에 속하죠. 그 다음 the machine did not help us do the work at all 또는 in the list겠죠. 그래서 그 기계가 도와주질 못했대죠. 누가 뭐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일 하는 것을 도무지, 그 기계는 도무지 우리가 그 일 하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어. The machine did not help us do the work in the least. 도무지 아무
도무지 도움이 안 돼. 전혀 도움이 안 됐어. 그래서 이번에는 not을 강조하고 있는 부정어의 강조죠. 부정어의 강조. not을 강조하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쳐달라. 뭐가 잘못됐을까? 뭐야? 장난치나. I itself solved the problem. 내가 직접 그 문제 풀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I myself solved the problem.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내가 직접 I myself. I solved the problem myself. 내가 직접 했어. I myself solved the problem. 2번. This is the very music. 이게 바로 그 음악이야. I wanted to listen to. 내가 뭐 하고 싶었던? 듣고 싶었던. 됐습니까? She doesn't like him. 이거는 고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얘를 놔두고 싶습니까? 그러면 요렇게 하시고요. She doesn't like him at all. 그녀는 전혀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아니 뭐 얘를 놔두고 싶으면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she doesn't like him in the least 하든지 she doesn't like him at all 하든지 어쨌든 도무지 좋아하지 않는다 또는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녀는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목 이 주소는 부정어의 강조죠. 그쵸? 그러니까 she wasn't tired at all 하면 되겠고요. not at all 쓰면 되겠고요. not at all. 그 다음에 셀리가 피자를 만들었다 이래도 되죠. 충분하죠. 셀리가 그 피자 만들었다 했는데 이런 말 넣었으니까 문장에 무슨 어를 강조하고 있다? 문장에 주어를 강조하고 있는데 셀리는 아무 봐도 여자 이름 같으니까 셀리 herself 하면 되겠죠. Sally herself made the pizza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는 누가 그가 어제 구매한 바로 그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 그는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시작하죠. He's using the very computer. He's using the very computer that he bought yesterday. 그가 어제 샀던. 이 녀석 생략할 수 있고요. 아까 전에 만나봤을 때는 생략된 버전으로 만나봤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했죠. He is using the very computer he bought yesterday. 그 다음에 다음 관로하는 말을 이용해서 강조하는 문장에도 빈칸의 말을 써라. 뭐 she doesn't want to eat spaghetti. 지금은 그녀가 원하지 않습니다. 스파게티 먹는 것을 했는데 뭐 보니까 전혀 원하지 않는다 하라고 했으니까 She doesn't want to eat 스파게티 at all 이러면 되겠죠. She doesn't want to eat spaghetti at all. 전혀 스파게티 먹고 싶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is is the place where I was born. 그래서 이게 그 장소라고 했죠.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내가 태어났던 어떤 장소를 소개하는 거죠. 여기가 내가 태어난 장소야. 여기 내 뭐 고향이야. 뭐 이런 거. 뭐 내가 태어난 산부인과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장소야 하고 있으면 This is the very place 하면 되겠죠. This is the very place where I was born. 뭐 이런 where는 어느 파트에서 배웠던 where입니까? 관계 부사에서 배웠던 where죠.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뭐더 플레이스니까 I was born 뭐더 플레이스니까 뭐더 플레이스 I was born 뭐더 플레이스 at the place니까 얘 대신에 at which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 고등학교 때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리에다가 which만 써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거. 그 다음에 I don't like to play soccer. 나는 축구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난 도무지 축구하고 싶지 않다 하고 싶으면 I don't like to play soccer in the least 하면 되겠죠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 뭐 in the least 뭐 at all은 좀 여러분도 많이 봐서 알 수도 있을 거야. 나래로 하면 전혀. 근데 in the list 이런 건 여러분도 잘 못 만나봤어. 어떤 긴 글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끝에 in the list 하면
단어 좀 공부했단 녀석이 이릅니다. 리스트가 아 이거 리틀에 리틀이 형용사인데 이게 그 비교급 최상급이 어떻게 되냐면 리틀 레스 리스트입니다. 어 이거 최소의 이란 뜻이다. 그러면 인더 리스트를 뭐 최소 안에 최소의 속에 뭐 이러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아무 관계가 없어. 최소의 속에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도무지란 뜻으로 통째로 알아두란 말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해석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란 얘기예요. 오케이. 다음 계속했어. 다음 문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기에서 골랐어라. 이게 또 무슨 뜻? 이때 강조구문. 이때 강조구문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때 강조문은 뭐 뭘까? 이게 이상한데. 뭐 카공했다 이럴까요? 카공했다. I mentor at the cafe for my homework. 그래서 숙제가 힘들어가지고 야 좀 도와줘 그래갖고 뭐 우리 뭐 니네 집에서 만날까 우리 집에서 만날까 그랬는데 뭐 마땅히 갈 데도 없어갖고 카페에서 만나갖고 뭐 숙제 좀 도와달라고 했다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I met her at the cafe for my homework. 숙제를 하기 위해서겠죠. 카페에서 만났다. 자 그러면 it that 강조구문 설명한다면서 it도 안 보이고 that도 하나도 안 보이는 거 왜 했느냐? 뭐 그런 얘기 하려고 한 거죠. 이때 강조구문으로 강조할 수 있는 게 뭐다? 지금 밑줄 치고 있는 이 덩어리들이 전부 다 뭐를 사용해서 이때 강조구문을 사용해서 강조할 수 있는 거다. 지금 뭐만 빠졌습니까? that만 빠졌죠. that은 뭐니까? 동사니까. 어, 나 좀 강조해줘봐. 나 좀. 알았어. 너 강조해줄게. 이렇게 강조한다라고 배웠었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 it that 강조구문은 뭐 빼고 다 강조할 수 있다? 동사 빼고 다 강조할 수 있다. 됐습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건 이거는 뭐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문장에게 맨날 여섯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주어 동사는 일단 한 덩어리 취급하고요. 이거는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한 덩어리 한 거고요. 이거는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디에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된 거고요. 이거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한 덩어리가 된 거예요. 내가 만났는데 누구, 그녀, 어디서, 카페에서, 왜? 숙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얘부터 하나씩 강조된 거 쓰면 일단 it 해놓고 is 쓰면 슬슬로 딱밥 딱 때리면 되겠죠. 뭐 쳐다보면서 야 이거잖아. 어 알았어. It was I that 해놓고 나머지 쭉 쓰면 돼. 더럽게 묻히네. 뭐 이렇게 쓴다면 It was I 나였어 그녀를 카페에서 숙제 때문에 만났던 사람은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그냥 또 뭐 나머지 안 해도 되겠죠. It was her 바로 그녀였어요. That I met at the cafe for my homework.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뭐 It was at the cafe 이렇게 쭉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정리하기 위해서 합시다. At the cafe that I met her. 바로 카페에서였어요. 내가 그녀를 숙제 때문에 만났던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It was for my homework. 그 that I met her for my that I met her at the cafe. 뭐 이거 왜 다 썼냐? 다 썼는 이유는 얘들 때문에 다 써본 거예요. 얘들 때문에. 그래서 일단 it that 강조구문이 완성이 되었고요. 그러면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뭐가 강조받았으니까 문장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고 있습니까? 후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고 있죠. 그러니까 it that 강조구문 대신에 이런 걸 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후나 훔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를 그러니까 얘게 이 자리에다가 얘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쓸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t the cafe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디서 만났니?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 대신에 뭘쓸 수도 있다? 얘를 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for my homework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왜 만났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 대신에 뭘쓸 수도 있다? 얘를 쓸 수도 있다. 이게 일단 강조 구문이었습니다. 그럼 이거 왜다 썼느냐? 종종 그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얘가 그럼 후가 할수 있는 역할을 뭐 who are you 할때 who가 있죠. 그 다음에 I know the girl who can swim well 관계대명사 who도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지금처럼 뭐 it that 강조 구문에 that 대신 쓰인 who도 있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 Where도 많죠. 뭐 Where do you go? 할때 의문사의 Where도 있고, Where I met her? 내가 그녀를 만났던 곳이라는 관계 부사의 Where도 있고. 그럼 지금처럼 이때 강조 구문에 that 대신 쓰인 Where도 있단 말이에요. Why도 마찬가지고 이 녀석들을 구분할 줄도 알아야 되겠다라는 게 이때 강조 구문이었습니다. 막 이렇게 써놓으니까 막 되게 어지럽다, 그치? 뭐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뭐뭐 주위에서 좀 형광펜으로 좀뭐 칠해서 보면 뭐. 칠할 필요가 있을까? 강조받는 부분만 뭐 표시하면 막 나였어! 그녀였어! 카페에서였어!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내 숙제 때문이었어! 그래갖고 남아있는 거뭐 that을 여기 that으로 다시 뭐 바꿔서 여러분들 보이면 that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것도 쭉 그냥 늘어서 써놓으면 되는 게 it that 강조구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때 강조 구문에 that도 배웠으니까 that이 막 역사가 엄청나게 길어지죠. 여덟 번째 that까지 배운 거죠. I like that 하는 것부터 시작했죠. I think that he is kind. 겁 만드는 대신이 뭐 지금부터 형용사 절시와 관계대명사 that, so that 구문에 that, so that이 붙어 있는 것에 that, 지금처럼 이때 강조 구문에 that, 동격에 that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that을. 됐을 자리인지 아닌지, 됐을 생략할 수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자주 출제되니까요. 자, 그래서 봅시다. 강조되고 있는 건지 뭔지. 자, 이 문제는 강조되고 있는 게 뭔지 찾아보라 그랬는데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물론 다양합니다. 그냥 뭐 눈으로 보고 막풀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은 강조 구문이 아닌 걸로 바꿔서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it was Mike that spoke first. 일단 마이크였어요. 뭐가? 먼저 말한 사람요.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마이크였습니다. 먼저 말한 사람은. 그러면 얘는 답은 주어입니다. 주어가 강조받고 있는 거죠. 왜 주어가 강조받고 있냐? 얘를 강조받지 않은 문장으로 후루룩 환원시키면 누가다? 어찌? 마이크 이 문장에서 마이크 spoke first. 마이크가 먼저 말했어. 에서 지금 얘는 이때 강조 구문으로 강조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강조할 수 있는 거 요거랑 요거 두개 남았는데 그 중에 마이크를 강조했으니까 그래서 주어가 강조된 겁니다. 뭐 이것도 쉽네요. 이거는 시간이 강조됐네요. 그렇죠. 뭐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고 있다? When에 대한 대답. 바로 어디였어요? That she met him at the bus stop. 그녀가 그를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던 건요. It was on the playground. 바로 어디에서였어요? 바로 그 운동장에서였어요. It was on the playground. Then you lost the necklace. 네가 뭐 했던 곳은? 네가 목걸이를 잃어버렸던 것은.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장소죠. 근데 이 문제를 조금 더 연장해서 생각하면 얘 대신에 지금 뭘쓸수 있다는 걸로 문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대세다가 쭉 밑줄을 쳐놓는 거예요. 대세다가 쭉쭉 밑줄을 쳐놓고 다음 밑줄 친대 중에서 후로 바꿔 쓸수 있는 것은 이러면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음 밑줄 친대 중에서 when으로 바꿔 쓸수 있는 것은 하면 얘가 되는 거죠. 밑줄 친대 중에서 where로 바꿔 쓸수 있는 것은 하면 왜냐하면 주어가 강조받았으니까 후고 시간이 강조받았어. when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았으니까 when이 that 대신에 when이고 where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았으니까 that 대신에 where가 사용이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that 대신에 뭘쓸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수 있는 문제고요. 난 계속해서 다음 문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말을 찾아서 밑줄을 꺼라. It was last weekend when she visited him.
그래서 바로 언제였어요? 바로 지난 주말이었어요. 이러고 있죠. 누가 뭐 했던 것은 그녀가 그를 방문했던 건요. 강조되고 있는 말은 바로 last weekend. 강조되지 않은 문장으로 바꾸면 she visited him last weekend 이랬겠죠. 그녀가 방문했어. 누구 방문했는데? him을 언제 방문했는데? last weekend에. 그다음에 it is the pink shirt. 바로 뭐다? 분홍색 셔츠다. that I want to wear. 내가 뭐 하고 싶은 건? 내가 입고 싶은 건? 그래서 강조받고 있는 건 뭐 더 핑크 셔츠죠 뭐. 됐습니까? 그래서 that 대신에 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물건이 강조받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that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이번엔 위치를 쓸 수 있겠죠. 어떤 사물이 강조받고 있으니까. 마치 관계대명사랑 비슷한 면도 보입니다. 근데 이건 관계대명사 아니에요. 이게 관계대명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it is the pink shirt that I want to wear랑 똑같은 문장이 I want to wear the pink shirt하고 똑같다 라는 게 관계대명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뜯었는 이시에요 이거. it that 강조 아 참 그리고 it도 종류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it that 강조 it도 그러니까 it을 구분할 줄 아느냐 I like it 할 때 it은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인칭 대명사라 그러고 오늘 같은 날씨에 it is cold 하면 비인칭 주어 it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it is dangerous to swim in the river 할 땐 가주어 it이라 그러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it을 보고 뭐라 그런다? it that 강조 구문의 it이라 그러고 총 네 가지 종류의 it의 종류를 구분할 줄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자 그가 컴퓨터 게임 했던 건 바로 어젯밤이었다.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자 얘는 강조받지 않은 문장은 그냥 이런 거였어. 그는 어젯밤에 컴퓨터 게임을 했습니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그냥 그는 어젯밤에 컴퓨터 게임을 했습니다가 강조 이때 강조구문을 안 쓴 거고 얘를 강조구문 쓰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뭐 저는 설명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이때 강조구문 쓰지 않은 거부터 먼저 만듭니다. 그러면 누가다? he가 played 했다 what? computer games when? last night 이게 이때 강조구문 안 쓴 거예요. 주어 동사 쓰고 목적어 쓰고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 예유리가 그 어순이 좀 자신이 없잖아 솔직히. 그쵸? 일단 문장을 만들 때 주어 동사 누가 다를 붙인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고 나서 중요한 순서대로 눌러놓는 거예요. 플레이 했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 궁금한 건 무엇을 플레이 했는지 궁금하니까 그 다음 얘가 오는 거야 컴퓨터 게임즈가.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그냥 순서대로 쓰면 돼요. 자 이거였는데 지금 뭐를 강조하고 있냐 봐. 이러고 있으니까 얘를 강조하고 싶다 이거죠. 그쵸? 플레이드 과거니까 여기에 워드 잘 왔네요. It was last night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지. It was last night. 그리고 뭐 아무 생각 없이 풀려면 뭐 that 써도 되겠지만 that 대신에 우리는 뭘 쓸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지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고 있기 때문에 when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가 when을 써도 상관없다라는 거. It was last night when he played computer games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산책을 좋아하는 건 바로 샌디다. 자 이 문장 강조받지 않은 문장은 샌디는 산책을 좋아합니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샌디 누가? 누가다? 누가다? 샌디가 좋아한다. 뭘 좋아하는데? 산책하는 것을. 그럼 샌디가 좋아한다. 누가다? 샌디가 likes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take a walk는 산책하던데 to 부정사 만들면 명사정용법으로 쓸 수 있겠죠. to take a walk. Sally like to take a walk. 됐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likes 빼고는 얘를 강조할 수가 있죠. 그 중에 샌디를 강조했으니까 바로 샌디예요. 이 샌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아무 생각 없으면 that 쓰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likes to walk 뚝 쓰면 되는데 that 대신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고 있기 때문에 who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고 있기 때문에 that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 who를 써도 상관없다. It is Sandy who likes to take a walk.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잭이 그때 부러뜨린 것은 그의 안경이었다. 언제 부러뜨린 것 같아? 과거에 부러뜨린 것 같네요. 시제는 과거. 자, 강조 안 받은 문장은 잭은 언제 그때 무엇을 그의 안경을 뭐 했다? 부러뜨렸다. 부서뜨렸다. 이런 문장이에요. 잭이 그때 안경 부서뜨렸다. 됐습니까? 그럼 누가다? 누가다? 아이고 미안. 잭이 broke다. What? His glasses. When? Then. 누가 다 했고, what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 이렇게 돼. Jack broke his glasses then. Jack이 그때 그의 안경을 부서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를 강조하고 싶다? 얘를 강조하고 싶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it was his glasses. 바로 그의 안경이었습니다. 그래서 that Jack broke 해도 되고, 그 다음에 that 대신 쓸 수 있는 거 his glasses가 강조받고 있으니까 어떤 물건이 강조받고 있죠. 그럼 that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which를 쓸 수 있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It was his glasses which Jack broke then.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자, 밑줄 친 부분을 it that 강조 구문을 이용해서 강조하는 문장으로 바꿔보라고 했는데요. 밑줄 친 부분에 절대로 뭐는 있을 수가 없다? 동사는 있을 수가 없죠. 제임스 동사 아니고 더 카키 동사 아니고 더 비치.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그냥 칼리라면 돼요. 뭐 제임스 knows the answer. 제임스가 압니다. 그 대답을. 그럼 바로 제임스입니다. 여기 쳐다봤죠? 그렇죠? 이 왜 쳐다보냐 하면 it is 할지 it was 할지 생각하란 말이죠. 얘 쳐다봤으니까 it is 바로 제임스. 그 다음에 뭐 너무 심심하게 that 쓰지 말고 뭐 쓸까? that 말고 뭐 쓸래? 이거 쓰면 되겠죠. Who knows the answer. 뭐 물론 who 자리에 that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It is James who knows the answer. 바로 제임스야. 그 답 아는 사람 말이야. 그 다음에 I was looking for. 내가 찾고 있는 중이었네요. The car key. 그 자동차 열쇠를. 그러니까 지금 과거 진행형이니까 it하고 is다 was다 it was the car key. 바로 그 자동차 열쇠였어. 자, 그래서 맨날 심심하게 that 쓰지 말고 이번엔 뭐 쓸 수 있다? 사물이니까 which I was looking for. It was the car key which I was looking for. 바로 그 열쇠였어. Which I was looking for. 내가 찾고 있는 중이었던 건. We went to the beach last month. 우리가 지난달에 그 해변에 갔었다. 자, 요렇게 강조할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근데 얘를 뺐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얘 쳐다봤죠? 그러니까 it 뭐다? It was the beach. 바로 그 해변이었어. 맨날 심심하게 that 쓰지 말고 이번에 뭐 사물이니까 which we went to last month. 여기에 to 빼먹으면 안 됩니다. It was a beach which we went to. 우리가 갔었던 last month. 지난달에 우리가 갔었던 곳은 바로 그 해변이었어. 됐습니까? 뭐 여기다가 만약에 요거 요 토막도 강조 가능하니까 요렇게 하면 it was to the beach 이면 바뀌면 이번엔 위치가 아니고 where we went last month 이렇게 써도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한 파트가 끝이 났다. 지금까지 뭐 강조였습니다. 강조 명사의 강조 됐습니까? 동사의 강조 do, does, did 써서 명사의 강조하면 뭐 내가 직접 그녀가 직접 무슨 무슨 셀프 제기대명사 쓰는 경우 그 다음에 바로 그 책 더 베리 쓰는 경우 이런 게 명사의 강조였고 그 다음에 it that 강조구문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부정어의 뭐 전혀 도무지 뭐뭐뭐 at, not at all not in the least 이런 것들이었으면 자꾸 정리를 해줘야 돼.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도치입니다. 도치 뭐 여기다 선생님이 뭐 둘리 친구 도치 또치 뭐 이러면 여러분들 뭐 저 진짜 80년대 드립이다 이러면서 화낼 거고요. 도치는 순서를 바꾼다 그랬어. 순서를 바꾼다. 순서를 바꾼다.
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예유리한테도 얘기했는데 영어 문장이 도치가 안돼 있으면 전부 다 문장이 너무 심심해. 계속해서 누가 뭐 한다로 계속 시작해. 됐습니까? 근데 그게 너무 지겨우니까 색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뭐 하는 걸 보고 도치한다? 순서를 바꾸는 걸 보고 도치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도치는 몇 가지 종류가 있었냐? 먼저 제목들 한번 쭉 보고 전체적으로 부사구의 도치라 해서 부사구의 도치. 주로 뭐에 대한 대답이 앞으로 가는 경우, when이나 where나 how나 why에 대한 대답이 문장 앞으로 날아가는 경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뭐 나무 밑에 그뭐뭐뭐 강아지가 잠자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는 뭐 강아지가 자고 있는 중이다. 어디서? 나무 밑에서. 맨날 이러다가 나무 밑에서란 말이 먼저 나가는 거, 이런 거. 어디서란 말이 먼저 나가는 거,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런다? 부사구의 도치라고 한다. 그럼 부사구의 도치에서 선생님이 아주 간단하게 요런 경우는 요런데 얘가 안만 길어봤자 하면 요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 간단한 거뭐 여기에 뭐뭐뭐 일단 도치 안 받은 문장 James is 뭐 할까요? James is coming 뭐야 뭐 comes를 왜 쓰냐? 아니 제이스 comes 간단한 거 하자. James comes here 하고 he comes here 이두 개를 비교하는 이유가 있죠. 됐습니까? 자, 은수아 이거는 지금 도치 안한 거고 누가다 누가다야 누가 뭐 주어동사야. 제임스가 온다. 그다음에 얘가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 여기에. 그럼 여기서 도치를 시키면 이제 앞으로 나가는 게 얘란 말입니다. 내가 앞으로 나가. 그럼 어떻게 되냐? 이 경우에는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돼. 배운 대로 순서 다 바꿔버려. Here 뭐라고 한다? Here comes James. 이렇게 하신다. 여기에 제임스가 오십니다. 여기에 뭐뭐그 사람이 옵니다. 뭐 여기에 그 사람이 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 왔나 이런 느낌. 이 도치다. 근데 얘는 이렇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했다? Here he comes 해서 이 부분에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은 도치가 일어납니다. 주어를 안만 길어봤자 안 했을 때는 됐습니까? 얘 안만 길어봤자 he로 했을 때는 here he comes, here comes he 하면 틀렸다 라는 게 부사의 도치의 전부야. 전부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일단 뭐가 돼야 된다? 끊어읽기를 통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when이고 where고 how에 대한 대답인지를 할줄 알아야지 도치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알겠습니까? 그거였고 그 다음엔 뭐 부정어의 도치인가? 그 다음 포커스는? 오케이. 부정어의 도치네요. 그쵸? 그래서 뭐 어떤 거였냐면은 뭐 I 뭐 간단한 걸로 I don't like her 이런 거 있다. 난 그녀가 마음에 안 든대요. 그쵸? 그러면 얘를 도치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된다? 아 이거 말고 이걸로 도치하자. 난 절대로 그녀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했다. 이걸 도치시킬 수 있잖아. 절대로 난 그녀가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싶다. 그럼 얘가 이렇게 앞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뭔 일이 일어난다? 얘가 혼자 가기 쓸쓸해가지고 뭐를 끌고 가고 싶은데 갈게 없어. 그래서 이 속에 뭐가 숨어 있는 게 너희 여러분들 이제 뭐야 막 투시력이 생겼잖아. 이 속에 뭐 뒤에 뭐 숨어 있는 거 보이죠? 뭐가 숨어 있습니까? 이런 게 숨어 있겠죠. 이렇게 도치가 된다. Never do I like her. 됐습니까? 절대로 난 그녀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고 싶다. 이게 부정어의 도치였다. 됐습니까? 간단 버전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치에서 이제 뭐였냐면은 뭐 이거 할때뭐 A하고 B 기억나죠?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생이다 중 1, 2다 그러면 뭐 I'm happy 했더니 뭐 여기서 내가 I'm happy too 이렇게 하는 거 중학교 1학년 때뭐 배웠는데 이거 대신에 뭘쓸수 있다? So am I를 쓸수 있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뭐 이거 설명한 거 같고, 그럼 얘는 뭐할때 썼던 거더라? 얘는 이럴 때 썼죠. A가 B하고 또 대화합니다. I am not happy 했어. 그러면 이제 막 멍청한 중학생들이 야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뭐 이런다. 그럼 I'm not happy 해놓고.
그러니까 지금 둘다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A도 안 행복하고 B도 안 행복한 거야. A가 I'm not happy 그랬더니 I'm not happy 2 이러면 딱딱하면 딱 때리면 되겠죠. 여기 왜 2가 들어가냐? 2가 아니고 뭐다? 이때는 뭐다? Either다 이랬죠. 기억나십니까? 또한 역시, 그러니까 2, I'm happy 했을 때 I'm happy 2 이게 또한 역시란 뜻인데 나 행복하지 않아? 나도 역시 행복하지 않아 할때 여기다 2 쓰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I'm not happy either. 그래서 얘도 뜻은 또한 역시. 얘도 뜻은 또한 역시인데 얘는 부정어기 때문에 또한 역시란 뜻으로 either를 써야 된다. 이랬죠? 그러고 나서 I'm not happy either 대신 쓸수 있는 게 뭐다? Neither am I다. 나도 행복하지가 않아. 됐습니까? 얘는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쭉 가다가 갑자기 뭔 얘기를 했느냐? 야, 근데 있잖아. 이런 표현도 있어라고 내가 이 책에는 안 나왔지만 내가 설명했어. 됐습니까? 어떨 때 쓴다 그랬냐? 어떨 때 쓴다 그랬냐? 또 대화를 하는데요. 이번엔 You are handsome 이랬습니다. You are handsome. 와, 너 잘생겼네. 그랬더니 내가 이럽니다. I'm handsome. Indeed. 친구가, Oh, you're handsome. 이랬어. 어, 너 잘생겼네. 그랬더니, 내가 진짜 그렇지. 내가 좀 그렇지. 내가 좀 잘생겼지. 이런 느낌일 때, 얘 대신 쓸수 있는 게 뭐다? So, I am 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 한끗 차이입니다. So am I 하고 So I am은 한끗 차이죠. 근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너 잘생겼네. 허, 내가 좀 그렇지. 아, 난 행복해. 나도 행복해. 됐습니까? I'm happy. So am I. 너 잘생겼네. 내가 좀 그렇지. So I am. 이거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었고요. 도치가 더 있나? 도치. 아, 재미없다. 뭐 그렇네요. 일단 다음 시간에는 도치들 시리즈 세 가지 한꺼번에 쭉 워크북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꼭 해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씩 틀리시라고. 배워보고 가지고. 그게 공부지, 뭐. 와가지고, 수업시간 와가지고, 100개 넘는 거는. 그냥 복사기.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